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종일 과장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오전 장중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지수 0.68 상승, 그리고 나스닥 0.74, S&P 0.87 상승하면서 전업종, 전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2021년도를 이야기하는 미국 시장이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21년도에는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하고 연방 예산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게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그리고 소비절벽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었던 거고, 또 하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600달러의 지원금에서 200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을 이제 트럼프가 원했죠. 그러나 셧다운 문제 때문에 서명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펠로시라든가 아니면 척 슈머 등의 하원 상원 의원들이 이걸 투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수 있게끔 뭔가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표결을 하겠다.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출발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반면에 변종 바이러스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나스닥 같은 경우 대부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괜찮은 건가 좀 우려가 되고 됐었는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2021년도에는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보시면 예. 상승. 나스닥 예. S&P 500전 지수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바탕에는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2021년도에도 대형 기술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인지 그 팡이라고 불리는 나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어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좀 준비디오 이런 것들은 주로 언택에만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좀 이슈 때문에 좀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표적인 미국의 대형 기술주인 그 팡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집중하시는 게 예, 맞고, 2021년도에도 그쪽을 좀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백신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모더나라든지 모더나 주가를 좀 보시면, 그리고 화이자 이런 부분이 있거나 또 노바백스 이런 종목들이, 뭐 화이자는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왜 그러냐라고 봤더니만, 전체적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또 추가적인 비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뭔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그에 적합한 또 백신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시장을 나스닥의 상승분을 오전에 좀다 반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그랬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을 뒤집은 게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국이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감산 규모 관련해서 이제 OPEC 회의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만 감산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우려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브렉시트 관련해서 파운드화라든지, 엔화가 약세로 좀 돌아선 거죠.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원달러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사실 우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전환됐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갖다가 추가적인 알파가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시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업종 다 괜찮았어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던 거 있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닌지라. 네. 그럼 국내로 돌아와서 일단, 수급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1,700억 원대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1조 2,200억 정도의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도세, 개인이 또 이제 시장을 좀잘 받쳐주고 있는데, 1조 3,40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750억, 그리고 기관 2,700억 순매도세, 개인이 3,600억 순매수세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에 이제 문제가 있죠. 오늘 새벽 마감한 그 MSCI 코리아 ETF가 0.94% 상승했고, MSCI 신흥국 ETF가 0.28%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1% 가까이 상승 출발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이다 보니까 배당락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0.6% 하락 출발하는 게, 맞으나 시장은 꼭 이론대로 가지가 않지요. 그래서 시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했던 부분이 컸고, 지금도 약보합이 좀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뭐, 시장은 강한 모습이다. 오히려 2700 뭐 후반대에서 기록을 해도 상당히 어제 종가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괜찮은 거다라고 주류인 여러분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 정도면 상당히 상승세가 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개인은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으로 순매수세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하고 의약품 쪽에 매수세가 좀 강한 반면에, 외국인은 전기전자하고 의약품이 약하고, 화학업종에 매수세가 좀큰 폭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쪽에서 아마 삼성 SD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뭐 이쪽에 좀 상승폭이 좀 크고 있거든요. 그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기관은 전기전자하고 금융 그리고 의약품 이쪽에 대해서 매도를 더 많은 비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워낙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오늘은 사실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021년도를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1% 정도 하락, SK하이닉스 보합 이렇게 나오는데, 하락폭이 큰 은행 업종 관련된 금융 업종하고 통신 업종, SK텔레콤, KT, LG U+, 그리고 뭐 NH투자증권부터 해서 대신증권, 삼성증권, 은행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보다 크기 때문에 배당락의 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BBB7에 대한 그런 대형 기술주들, 이쪽에 좀 사실 오늘 좀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종일 과장입니다.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시스템은 차트 내 햇빛 안개를 통한 매수매도 신호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 상승 섹터, 세력 MRI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한타 증권을 검색하신 후 유한타 스마트 계좌 개설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앱을 열어서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진행 방법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계좌 개설을 완료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계좌 유치자 정보란이 있습니다. 제가 박과장이잖아요. 박과장을 꼭 선택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박과장을 넣으신 선착순 150분들께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슬기로운 인간생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한다 도서를 증정해 드립니다. ETF 트렌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어 회원가입 후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신청 남겨주시면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CI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고 하나 솔루션 이쪽이 사실 상당히 좀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풍력 관련돼서도 유니슨이라든지 삼광 M&T 상당히 좀 괜찮고 예 반면에 수소 쪽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나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상당히 좀 괜찮고 일단은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된 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죠. 여기 밑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하고 수소산업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NH증권에서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레포트를 보려면 NH증권의 그 고객이어야지만 볼수 있다라고 이제 알림이 떠서 원본까지는 제가 못 봤고 요약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봤는데 1조 2천억 유상증자한 것 중에서 1조 원이 태양광이고 2천억 원이 수소랍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참아서 한번더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태양광에서도 차세대 모듈 개발이라든지 설비 구축에 4천억 원, 그리고 에너지 공급 및 재매각에 관련된 에너지 사업에 4천억 원, 그리고 태양광 분산형 발전 기반에 3천억 원의 총 비용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고. 2천억 원의 수소는 한 1천억 원 정도가 생산설비 구축 및 저장, 유통을 위한 탱크 개발에 1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는 태양광 쪽이 더큰 비중이지만 수소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는 202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어떤 영업이익률 상승이라든지 매출 상승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비용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걷어들이는 그 효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효율이 높아져서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 레포트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의 그 영업이익률이 2025년까지 두 자릿수까지 좀 늘려보겠다.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의 입장이고요. 매출이 지금은 2020년에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 3조 원인데 2025년까지는 12조 원까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보다는 2022년 이후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더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내년에는 실망을 해야 되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쪽의 정치적인 그 방향성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치적 그 이슈라든지 그런 수혜를 그대로 좀 받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투자도 적시적소에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투자 성향인데 투자 스타일인데 HMM 같은 경우도 오늘 5% 넘게 상승했고, 그리고, 대한해운.
네, 오늘도 이것도 한5% 가까이, 오전에는 뭐더큰 폭으로 9%, 10% 가까이도 상승했었던 건데,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특히 컨테이너 운임지수, H&M 같은 경우는,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BDI 지수죠. 벌크선에 해당하는 BDI 지수. 이런 운임지수들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는 증대되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운임지수가 상승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이 대한해운과 HMM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해당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BDI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죄송합니다. 운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많이 유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들도 상당히 좀, 해운 업종들이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 괜찮지 않을까. 공급 부족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운임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도 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마찬가지 논리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같은 논리겠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큰 폭으로 리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고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뭐 지금 다뭐10% 가까이 상승하는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사실 내년도에도 기대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좋고 반면에 네이버라든지 죄송합니다. 네이버라든지 예, 카카오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대형 기술주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큰 상승폭을 보면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특히 박스권도 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대형 기술주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형 기술주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비비빅 7 방금 보여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가 낼 것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가 내년에 기대가 되는 하나의 종목군이 될 것이고,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지 않나. 이 안에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면서, 또 하나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정부 정책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미국의 정부 정책과도 좀 같은 방향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봐도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 수혜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같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반도체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 정말 모르겠으면 그 7개 종목에서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종목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해운 업종, 이런 업종에 대한 그런
운임의 변화, 지수의 변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만 해도 종목이 한 20, 30개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플레이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오히려 여타 좀 외로운 종목들 하는 것보다는 주도주 업종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게제 생각이고, 뭐 주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 생각과 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그쪽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대다수의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나 의견에 상당히 귀 기울이면서 제 의견을 좀 많이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훌륭한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내 스스로의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은 이야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주도 업종의 그 풀, 업종 군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2021년도에 어떤 업종들이 주로 갈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펀더멘탈이 탄탄한 반도체 쪽, 그리고 뭐 공급 부족 사태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운송업종, 해운업종 이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2,8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만큼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